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소형 공예를 세워볼 겁니다. 먼저 작품 스케치를 해주는데 공예 작품은 필수적으로 밑판과 기둥, 라인, 꽃, 그리고 알파 등으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소형 공예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안 만들 생각입니다. 기둥은 S자형이 작품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처음 스케치를 할 때 S자를 먼저 그려주고 꽃을 붙일 꽃기둥을 그려주신 후 꽃잎의 모양을 대충 위치에 맞춰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엔 기둥의 형태를 확실히 해주고 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설탕 반죽을 선뽑기 방법으로 라인을 만들어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저의 그림 실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그린 건지 써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계량을 해줘야겠죠? 물 300g과 설탕 1000g 그리고 물엿 100g까지 한 번에 다 넣어주고 끓여줍니다. 설탕 용액을 끓이는 시간은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밑판과 몰드 등을 준비해 둬야 합니다. 먼저 밑판을 만들 틀에 설탕 반죽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 자른 테플론 시트를 둘러주시고 테이프로 고정까지 해주면 밑 준비는 끝입니다. 설탕 용액이 165도까지 끓는다면 불에서 내려주고 찬물에 한번 식혀줍니다. 그 다음 다시 약하게 열을 주신 뒤 설탕 반죽의 온도가 비슷하게 한번 섞어주시고 주석산을 넣은 뒤 잘 섞어주시면 밑판, 몰드 등에 완성된 설탕 용액을 원하는 두께와 크기만큼 부어주면 되는데 저는 1kg 반죽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다른 테이블에서 밑판을 만들어 식혀주었고 촬영 중인 테이블에는 9몰드에만 부어줬습니다. 이건 실리콘 9몰드인데 꽃잎을 붙일 꽃기둥입니다. 사실 얼음 얼릴 때 쓰려고 산 게 아니라 설탕 공예하려고 샀습니다. 안 물어봤다고요? 네. 이렇게 공예 작품 할 땐 메인 테이블에는 가급적 밑판같이 붙는 걸 하지 않는 게 여러모로 편합니다. 뜨거운 설탕 용액의 양이 많아서 잘 식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1kg 반죽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배합을 또 끓여서 대리석에 부어주었고 다 부었다면 토치질로 기포를 제거해주신 뒤 뭉쳐준 다음 반죽에 광을 내주고 공기를 넣어주는 사티나주 작업을 해줍니다. 사티나주 작업을 완료해줬다면 너무 커서 작업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세 덩어리로 나누어주고 설탕 램프 위에 올려서 굳지 않게 온도 조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엔 굳은 밑판 두 개를 합쳐줄 겁니다. 큰 밑판은 윗부분을 토치로 녹여주고 작은 밑판은 아래를 토치로 녹여줍니다. 두 밑판을 붙여주고 식혀주는 사이에 다른 작업을 하러 가줍니다. 이 반죽은 기둥을 만들 겁니다. 기둥은 실리콘 몰드로 만들면 정말 깔끔하고 이쁜데 저는 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비싸거든요. 당겨주고 합쳐주면서 광을 내주는 동시에 두께와 길이를 조절해가며 S자형에 맞춰서 모양을 잡아가며 식혀줍니다.
다 식었다면 토치로 칼에 열을 줘서 필요없는 부분들을 절단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꽃입니다. 이번 작품은 캐릭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꽃이 최대한 화려하고 이뻐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화려하면 이번 작품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설탕무늬를 처음 배웠을 시기에 장미꽃 다음으로 배운 꽃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선이 아닌 면으로 만들었으니 그냥 면꽃으로 하겠습니다. 먹는 면 아닙니다. 꽃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며 커지는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길이가 짧은 것과 긴 것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모양이 이상하다면 제멋대로 만든 저의 똥손을 탓하세요. 식은 꽃기둥을 제거해주고 토치로 겉면을 녹여서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몰드를 만들 경우엔 원래 설탕 용액이 아닌 이소말트라고 설탕과 비슷한 물리적 성질을 지닐 당알코올 형태의 설탕 공예용으로 사용되며 습기에 강한 이 녀석을 써준다면 더 투명하고 이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겉면을 다 녹여주셨다면 이제 꽃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저는 만들 꽃의 모양을 생각해본 결과 꽃잎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6장을 메인으로 둥글게 펼쳐지는 느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꽃잎의 아랫부분을 토치로 녹여주셔서 꽃기둥에 한땀 한땀 붙여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완성되었다면 아까 만들어둔 밑판과 기둥을 결합시켜줍니다. 그 다음 밑판과 기둥이 식는 동안 라인을 만들어줄 건데 저는 더듬이 같은 라인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라인이 너무 두꺼운 것 같네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라인을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라인의 풍차 모양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해봤습니다. 드디어 조리 시간입니다. 식은 밑판과 기둥에 완성된 꽃을 붙여주시고 이때 꽃잎을 건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꽃잎은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톡 쳐서 떨어지면 그대로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인을 전체적인 형태를 봐가며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꽃 작품을 완성했으니 전시를 해야겠죠? 어머니가 관리하는 화분들 사이에 조심히, 아주 조심히 놔줍니다. 어떡해. 안 돼. 한쪽 라인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빛나는 저의 작품. 이번 영상에는 아주 간단한 작품을 세워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캐릭터나 조형물만 만들기보단 이런 공예 작품을 만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아직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초보 설탕 공예가이자 초보 유튜버이긴 하지만 이 영상이 저의 실력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탕공예한 남자 설탕남설이었습니다.